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50평형 아파트 수맥 진단 사례입니다. 이 집의 특징은 거실하고 안방에 수맥이 좀 더 많이 체크된 점이고, 특히 그 안방에서 거주하는 사람 모두 질병에 노출된 사례입니다.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그 갑상선 질환, 여성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앓던 면역 질환이 좀 더 심해진 케이스입니다. 제가 수맥 진단 출장을 나가봤을 때 수맥이 흐르는 곳에 주무시는 분들은 질병에 노출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.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맥이 흐르는 곳에 주무시는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더라는 그런 사례입니다. 영상을 잘 보시면서 수맥이 어디에 흐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.